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래된 숙제 특집. 이걸 아직도 안 했다고? 특집 부동산 특집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아, 이 책을 우리 일당백에서 아직도 안 다뤘다는 거를 아마 의심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안 다뤘다 해서 완전 이해됐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다룬다고 해서 더 놀랐어요. 이 책을 어떻게 다룬단 말인가. 아, 그래요? 네. 아, 이 책은 안 다룰 수가 없는 책이거든요, 사실. 안 다루기 어려운 책인데 안 다뤘다는 게 네. 저는 좀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얘기가 좀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 뭐, 바로 말씀드리죠. 네. 아, 토지. 네. 부동산 특집 맞네. 아니 진짜 네. 유튜브한테 토지 검색하면 네. 무조건 다 부동산 떠요. 뭐. 토지 매매 잘하는 법, 네. 세금 덜 내는 법 뭐 이런 거 쭉 나온다고. 네. 책 토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토지를 여러분이 검색하시게 되면 우리 영상이 맨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네. 언제까지 뭐 그 투자의 생각만 할 겁니까? 네. 토지라는 책. 네. 사실 뭐 토지를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그 제목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선 씨도. 네, 저는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거에 참여를 했었어요. 아, 참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주인공은 못 맡았지만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했던 역할들을. 네. 한 거의 60개 이상을 했더라고요. 아, 진짜? 네네. 아, 60명? 그러니까 토지에 나오는 인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성우들이 참여를 했고 저도 그래서 뭐 엄청 유명한 그러니까 주인공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했어요. 주인공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야, 그걸 또 어디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었군요. 네. 풀로 다? 네. 전... 와 이게 이 토지가 몇십... 지금 이제 마로니의 북스에서 20권짜리로 나왔고요. 네. 옛날 나남출판에서는 21권짜리로 나왔고 이게 원고지가 한 3만 1000장쯤 되거든요. 와. 그 지금 말씀대로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은 600명, 어떤 사람은 700명, 어떤 사람은 일일이 다 곧 다 헤아려 보니까 809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정도로 방대한 거죠. 야, 근데 네. 그거를 했어요 어디선가? 네, 했는데 저는 일단은 저 토지라는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저 책을 다 읽고 녹음에 참여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엄청 유튜브랑 이런 거 줄거리도 찾아보고 또 제가 나오는 앞뒤로는 다 읽어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해서 와 헷갈리더라고요. 한참 나중에. 걸렸겠네 그거. 네, 한참 걸렸죠. 와 그래요? 네. 거기 광고만 지금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근데 아 그거 찾아보는 거 아니야? 저는 일당백에서 다룬다고 네. 하니까 네. 제가 읽었던 내용이나 지금 사실 기억이 좀 안 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또 배경 지식도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르게 느껴질 네. 것 네. 같아요. 20권 사실 다 네. 읽기가 쉽지 않죠. 아 그럼요. 네. 어떻게 다 읽어요. 네. 나 같으면 일당백만 듣겠네. 자 그래서 우리 네. 일당백에서 반드시 한 번은 언젠간 네. 넘어야 될 산 네. 네. 이 토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마 네.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나오게 된 결국 토지의 산파가 바로 소설가 박경리 선생 네. 2008년에 돌아가셨죠. 또 공교롭게도 올해 이제 그 사위분 김지아 네. 시인도 올해 돌아가셨고 아. 그러니까 결국 이 결국 토지에 어떻게 보면 박경리 선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또 네. 토지야말로 뭐 사실상 우리 한민족의 바이블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게 바로 지금 한가위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 일권의 시작이 1897년 한가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바로 이 한가위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우리 민족의 가장 격동의 역사 그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그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 평살이라는 공간 우리 여기 토지 아주 유명해졌죠. 네, 네, 경상남도 네. 하동군 악양면 평살이 그 실제 지명이에요. 그 평살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평살이에서 바로 우리 민족이 그 당시 이동했던 일제강점기 그 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용정이라는 곳들 거기 가서 이제 또 서희가 화려한 귀환을 꿈꾸며 열심히 집념을 불태웠던 곳이죠. 독립운동을 했던 공간이고 정말 스케일이 뭐 중국, 한반도,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를 광활한 어떤 무대를 배경으로 또 시간적으로는 1897년부터 1945년까지 네. 정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민중, 다양한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정말 뭐 한민족의 바이블, 한민족의 하나의 또 우리도 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대하소설
과언이 아닌 거죠. 네. 한 50년 정도 이야기군요. 그렇죠. 1897년부터 1945년까지. 네, 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 이제 시대 배경하고 그 토지를 결국 토지를 이제 박경수 선생이 처음 이제 잡지에 연재하게 된 게 196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완결한 게 1994년이에요. 그러니까 25년에 걸쳐 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다. 쓴 것도 25년 쓰셨고. 네. 한 50년 얘기를. 네.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단계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토지의 어떤 지필 배경이랄까, 네. 토지에 또 담긴. 토지가 사실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 당시에 우리 민족주의도 있고, 사회주의 내용도 좀 있고, 독립운동,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 그리고 신분관계. 결국 우리 그 당시 한민족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하냐면 결국 계급 모순이었겠죠. 네네. 지주와 양반과 이제 흔히 말하는 농민, 그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문제, 신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당시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결국 새로운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말 그 진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네.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건 이제 생명 사상이라는 것들이 여기 담겨 있죠. 네, 네, 그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 수백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시대가 억압을 하고 시대가 아무리 뭐 누르고 해도 결국 끊임없이 버텨내고 살다가 죽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생명의 어떤 위대함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기도 하죠. 네, 네. 또 우리 정박님으로부터 네.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참 재밌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 또 정박님이 이번에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나 하십니다. 우리를 네. 버리고 아니지 일단 다 하시면서 네. 예술가들의 어떤 그 좀 뒷얘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강의로 풀어주신다고요. 네. 네. 어디서 하십니까? 인터넷을 치시면 팔복예술대학이라고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어디 대학이라기보다 그냥 그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일단 평생교육기관 같은 거겠군요. 예, 문화 이제 교양 강좌. 근데 이제 일반 시민과 뭐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예술가분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강좌를 만드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술가의 사생활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 야, 사생활. 네, 이렇게 막 뭐 바람 피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정 프로님께 물들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그쪽으로. 네, 정박님께서 이거 뭐 듣고 싶으면 어떻게 들으면 돼요? 아, 그 바로 지금 말씀대로 그 포털 그 홈페이지에 그 가서 네. 예, 팔복 예술 대학 혹은 뭐 팔복 예술 공장 이렇게 치시면 바로 네. 곧 메인 화면에 나오거든요. 네. 예, 소강 강좌 신청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기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사생활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선정적인 느낌을 가지는데 네. 뭐 반드시 꼭 그런 이야기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술가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들은 그것들을 희로애락을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냈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면서 그런 사생활 연기 필요하면 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람? 또 다른 여자잖아. 아 오프라인으로 그 네. 전주 한옥마을에서 두 번 저 그 토요일 가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가시면 좋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나만 알고 싶은 정박님이거든요. 아~ 그런 욕심이 사실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나만 알고 싶은 일당백, 나만 알고 싶은 정박님인데 뺏기는 것 같네요. 네. 아 그 지금 이제 보니까 뭐 팔복예술대학 뭐 수강생 모집 공고 등등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에 아 바로 정박 이렇게 나오네요. 이름을 아, 정박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정박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 아는 분들이.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우리 정박님의 강의를 아주 재밌는 강의를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팔복 예술대학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경리 작가의 토지.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 책 25년을 연재했던 어느 신문사에서 했냐고요, 근데? 아, 그게 이게 1969년 1부는 현대문학이라고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아, 문학 잡지에 연재했고, 연재하시고. 2부는 문학사상에 연재를 했고, 그 3부는 또 이제 여성지하고 일부 연재를 했고, 네. 4부도 이제 월간지 그렇게 아. 연재를 했고, 5부는 문화일보 쪽에 연재를 마지막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뭐 하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 군데 추가한 게 아니라 네네네. 바꿔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럼 25년 동안 우리 저 박경리 작가님은 계속 이거를 쓰시면서 딴 일은 거의 못 하셨겠네요, 아닌가? 아니, 그러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걸 쓰시면서 그 69년에 집필을 시작했는데 그 70년 초반에 이제 암 판정을 받았죠. 그때 그래 암 수술을 받았죠. 70년대 초반에.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암 수술 하면 정말 이제 그냥 죽는 네, 죽음을 바로 이제 대면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딱 그 퇴원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가슴에 붕대를 감고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아, 투혼을 다 불살랐죠. 예, 예. 사실 이런 대화 소설을 쓰고 나서 작가들 중에 그러니까 이 하동을 배경으로 했던 그 토지가 있다면 또 이제 호남을 배경으로 한 최명희 작가의 혼뿔이라고 있거든요. 혼뿔. 예, 그것도 아주 정말 위대한 대화 소설인데 그 최명희 작가는 그 혼뿔을 완성하고 나서 몇 년 안 가서 돌아가셨죠. 아, 그래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네네네. 네. 어쩜 또 이렇게 본인이 이게 그 병마와 싸우면서 네. 더 생명력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게 좀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소설은 척추와 같다 이랬거든요. 척추. 그러니까 나에게 소설은 척추와 같아가지고 소설을 안 쓰면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척추가 안 쓰면 어떻게 무너져 내린다. 네네. 그만큼 소설은 나에게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지선 씨한테 뭐 이런 게 있어요? 척추 같은 게? 척추. 네. 있죠? 뭐? 아, 척추 있다고? 아, 척추 있는 건 다 알고. 그러니까 척추만큼, 그러니까 박영희 작가한테는. 척추 있다고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성우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제 일에 대해서 약간 조금씩 조금씩 뭔가 긍지, 자부심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척추. 나만의 척추가 난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아, 뭔가 있어요? 네. 아, 아직 얘기하기 난.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남한테 꺼내기는 약간 아 좋습니다. 뭐래도 있으면 다행이죠. 우리 정프로님 척추 있어요? 저도 있죠. 뭔데요? 저는 자주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척추가 하나 있죠. 아, 왜 아, 꿈의 크기가 자꾸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굴 빨개지시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진짜 성격 이상해. 박경리 작가님 네. 예, 토지. 박경희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근데 사실 박경희 작가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불행하다.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대명사다. 우리가 이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참 개인사적으로 불행하다. 한 해 동시에 이제 남편과 자식을 잃었으니까. 근데 이제 박경희 선생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남성들하고 관계가 진짜 뭐 이렇게까지 파란만장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박경희 선생님이? 네. 어, 화려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릴 때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가 별로 좀 좋지가 않으셨던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어머니하고 생활을 했죠. 뭐 그러신 경우들이 네, 뭐 네. 종종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통영 출신이신데 1926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당시로 이제 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뭐 요즘 치면 진주 여고, 진주 고녀 이를 졸업했죠. 그때는 인텔리시죠. 여고까지 네. 나온 뭐 대단한 그렇죠. 네 인텔리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분이 유교 와중에 돌아가셨죠. 아. 네. 근데 또 뭐 그것도 뭐 그래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결혼하고 오래지 않아서 네, 오래지 않았죠. 네. 아이가 있으셨죠. 아이 둘을 네, 아들 딸 하나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죠. 뭐 한 네, 5년 정도 네. 사셨나 그런데.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아들 딸하고 어머니하고 살다가 또 아들을 잃어버렸죠. 아 맞아요. 어린 시절 또 아들을 잃어버렸죠. 네네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딸을 하나 딸이 이제 김영주 여사. 아 그분이 나중에 저 김자 시인이랑 결혼한 그렇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딸을 결혼 시켰는데 아들이 아니 아들이 아니죠 그 사위가. 김자 시인이 70년대 민청 학년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인혁당 이것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고행 1974라는 글을 동아일보 기고를 해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바로 감옥에 잡혀갔고 사형 선고를 받았죠. 아. 그래서 거의 6년을 복역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괴로움을 얻으셨고 네. 그때 이제 그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운동을 그 토지를 쓰면서 사위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자를 업고 외손자를 업고 계속 구명운동에 나선 거죠. 참 진짜 파란만장한 남자. 네. 이 진짜 어떻게 남자 가족들하고 그죠? 아버지, 남편, 아들, 사위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아, 이렇게 힘들게 불행이 아닌가라는 말도 많이 할 만큼 그렇게 하셨죠. 박경리 선생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네. 20권은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 책으로 그 쓴 소설들이 좀 있어요. 불신시대, 영주와 고양이, 하루. 여기서 계속 그게 변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대체로 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지를 경험하고 또 해방이 되었지만 또 해방의 혼란상을 경험하고 또 전쟁을 경험하고 그 와중에 가족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게 엄청 강한 거죠. 이분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꼴은 절대 보이지 않겠다. 이게 엄청 강하신 분이죠.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다 이거죠. 왜 전쟁에서 우리 살아야 되느냐? 전쟁에서 동물적인 본능, 생존 본능 이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녹음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네. 네, 엄청 의미 있는 책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로 일제 침략에 상처를 입었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사이 같은 경우가 민주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네, 고난을 네. 겪었고. 그런 내용을 자기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이 책에 담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결국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결국 이분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을 괴롭히고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건 항상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준다 이거죠. 일제강점기 때는 사람을 징용을 보내고 징병을 해가 사람을 죽고 괴롭히고 또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고 괴롭히고 근데 그 이후에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했는데 물질적인 외형은 성공을 거뒀는데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삶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 품이라고 할까 이걸 다 잃어버리고 그럼 이것이 사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생명의 어떤 본령을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 토지 20 권에 아주 깊이 있게 잘 담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토지는 단순한 소설이라기보다 이게 뭐 그러니까 온갖 작가의 사상도 들어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 왜 소설이냐면 소설이 왜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문학 양식이고 민주주의 시대의 문학 양식이냐면 그 소설 이전에 있었던 희곡이나 시는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 시조 같은 경우도 삼사삼사가 있고 종장에는 뭐 삼어절이고 이런 게 딱 규칙이 있잖아요. 소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있다 이거죠. 어떤 주제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형식이든 모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네네. 누구나 대중이 접근할 수 있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로 18세기에 딱 소설이 형식이 확립되거든요.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 당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지금까지 그 예술이나 권력을 향유했던 왕이나 귀족에서 이제 대중으로 권력이 넘어왔잖아요. 바로 문화도 이제 시와 희곡에서 소설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소설이 바로 근대를 대표하는 문화 양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따지면 이 박경희 선생은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근대의 문학 양식을 선보이고 있고 특히나 바로 이 소설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한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도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개인의 행복 불행 같지만 그건 결국 사회와 연관되어 있고 시대와 연관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총체적이라는 거죠. 소설 하나에 사회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결국 소설이 단순한 그러니까 이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를 읽다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최서희 할머니 윤씨 부인, 최서희의 엄마 별당 아씨, 최서희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모녀 조선 3대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네네. 여성 3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 그 당시 변화. 아무리 하동평사리 같은 정말 외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 중앙의 정치의 변화와 딱 다물산 같은데도 네. 동학의 문제, 외세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의병의 문제가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한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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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이게 의미 있는 소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리 작가는 1926년에 태어나셨군요. 네, 네. 네, 26년 일제강점기 한참 네. 뭐 그럴 때 이제 태어나셔서 광복도 보시고 네. 한국전쟁 경험하시고 네. 아마 2008년에 돌아가셨죠. 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뭐 민주화된 것도 다 보시고 네. 독재정권도 경험하시고 그렇죠. 쿠데타 뭐 등등 하여튼 한국 현대사를 거의 뭐 다 네. 온몸으로 기억하고 계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남편이나 네. 아들이나 사위나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상황하고 그죠. 뗄려야 뗄 수 없는 비극을 온몸에 어떻게 보면 체현했다. 그래서 이분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비애를 겪지 않은 사람은 돼지와 같다고 이분은 단언하는 거죠. 비애를 겪지 않은 인간은 돼지와 같다. 돼지? 돼지. 돼지. 그러니까 뭐. 그냥 땅? 네. 그냥. 돼지, 피그.
아, 돼지. 돼지. 미안합니다. 그렇지, 이상하다. 미안합니다. 돼지 꿀꿀. 아, 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돼지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고난을 겪다 보면 인간이 좀 근본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 우리를 정화시키듯이. 아, 성장하고 네, 깨끗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해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불행하다고 하는데 난 그런 의미에서 불행하진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 작가로서 이름이 그렇게 떨쳤으니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불행을 그렇게 남의 눈에 그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라고 아주 참 정말 멋진 분이신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주 미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이제 김동률 선생의 추천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 뭐 일설에서는 문단에서 많은 참 찝적거림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뭐 워낙 고우시고 하셨으니까. 또 이제 남편분도 잃고 뭐 이러시니까 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 박경리 선생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해야 될 텐데 그 박경리 선생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하나 좀 공지를 잠깐 해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팬분들과 이제 가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참 이제 못 만나긴 했습니다. 뭐 이제 가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전북 익산인가요? 네. 네, 익산에서 여러분 한번 만나 뵐까 싶습니다. 네. 익산에 저희 1킬로 커피의 본부가 거기 있죠? 그렇죠. 네. 1킬로 커피의 공장이랑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직원 휴게실 등등 해서 1킬로 커피에서 이제 저희에게 또 도움 좀 주셔갖고 저희가 거기에서 아마 녹화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오실 수 있는 분들 뭐 익산까지 오시기가 어쩌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오고 싶은 분들은 뜻만 있으면 오실 수 있으니까 1,000명, 2,000명 오면 어떡해요? 그렇게는 못 오겠지. 설마. 네. 오시면 저희가 1킬로 커피 따뜻하게 타드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팬분들 같이 이제 얼굴 볼 수 있는 분들 뭐 또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 뭐 한번 와 보십시오. 언제냐면 9월 18일. 8일. 네. 9월 18일 일요일. 몇 시인가요? 오후 2시. 네. 오후 2시에 저희가 여러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찾아오면 될까요? 포털에 들어가셔 가지고 1킬로 커피를 치시면 꼭 본사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전북 익산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에요? 주소도 알아서 직접 오시고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너무 이 또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드리면 또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공개 방송이라 보다는 그냥 같이 우리가 저희들이 방송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정박님 혹시 그날 주제 정해져 있어요? 커피가 바꾼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될까? 세계사와 한국사, 커피가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주고 작용을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전라북도 익산시 왕국면 국가식품로 152입니다. 친절하다. 찾아왔습니다. 네, 거기로 오시면 되고요. 아마 1킬로 커피 회사 오시면 뭐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게 좀 있을 테니까 그래도 거기 따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직접 만나뵙고 우리 지선 씨도 저도 오시죠. 그때 녹화 때 오프라인으로 한번 반가운 얼굴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오고 싶은 분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자, 1킬로 커피 오시면 또 따뜻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드셔보시면 또 아주 만난. 자, 그리고 자세한 주소는 1킬로 커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경리 선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경리 선생이 그 지금 또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문학평론가 김치수 선생하고 그 예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토지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토지를 이렇게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참 좋던데 그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외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이 있는데 아무래도 외할머니 외가가 거제도였대요. 경상남도 거제. 그 시골에 아주 넓은 땅에 황금빛 나락이 익어간다 이거죠. 진짜 황금빛으로. 그 익어가는데 풍년이 들어가고 정말 곡식이 완전히 대풍이 됐는데 문제는 연병이 도는 거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그걸 흔히 말하는 그 당시 전염병이 되면서 호열자죠. 콜레라. 호랑이가 깨물 만큼 아프다고 호열자잖아요. 콜레라가. 그래서 그것을 베어가지고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텅 빈 벌판에 그냥 황금빛 나락만
이렇게 바람에 물길 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둘 사람이 없다고요? 거죠. 호열자로 다. 그 이미지가 다 그럴 때 듣고 이거를 가지고 글을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럼 광활한 평야 이걸 다뤄야 되는데 그럼 호남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광. 근데 본인이 여기는 바로 통영 경상남도 통영이니까 호남의 풍속이나 호남의 말에는 아무래도 좀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이걸 쓰기는 좀 힘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이 하동이 아무래도 전라도하고 화계장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는 섬진강.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게 화계장터가 하동 화계고 바로 옆이 구대. 그럼 여기 붙어 있고 이러니까 아 요걸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나중에 답사를 했나 그 쓸 때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악양이 그나마 넓은 평야가 좀 있거든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진 느낌인 네네네. 거죠. 그리고 평사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그 채참판 댁이라는 것은 가공에 자기가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집이 있었다 이런 것도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맞아떨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가보고 쓰신 건 아니고 네. 하동이 나중에 이제 답사는 했죠. 나중에 답사는 좀 했는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딱 할 때는 완전히 내가 답사하고 나서 여기를 딱 배경으로 설정하겠다 이건 아니었는데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결국 그게 바로 지리산이더라 이거죠. 자기를 부른 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그 지리산이라는 그 역사적 공간이 결국 나를 땡겨온 거다. 바로 그 지리산이거든요. 결국 전부 다 평사리의 사람들이 결국은 힘이 들 때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지리산. 네네네. 그 지리산은 모든 탈출한 사람들 천주교 뭐 그리고 일제 때 학병을 거부하고 탈출한 사람들 뭐 천주교 탄압을 탈출한 사람들 이 모든 탈출한 사람을 품어주는 한의 공간이 지리산이었다. 나중에 또 팔치산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땡긴 거 아닌가. 그럴 때는 막 자기가 몸이 떨린다는 거죠. 이게 뭐지 내가 쓴 줄 알았더니 지리산이 나를 글을 쓰게 만들었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말을 하는데 막 터져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도 네. 그 소설을 쓸 때 자기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있다 보면 자기가 쭉 뭔가 지하를 내려가서 지하실 바닥을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그 바닥에 또 안에 바닥 문을 열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꺼내오는 느낌. 예,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유흥식으로 말하면 정말 집단 무의식의 뭔가 거기서 뭔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시인들도 그 아주 복잡한 한시 있지 않습니까? 율격 맞춰야 되고 음운 아분 있지 않습니까? 두운 요운 가곤 맞춰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맞추냐는데 그 시인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온다고 이게. 아. 우리가 버스가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오듯이 기다리다 보면 말이 샥 온다고 단어가 날아온다고 자기. 운명처럼 느껴졌나 보다. 그죠? 자기 모든 삶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그것도 한참 후에 2002년에 이제 하동 평사리에 문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가서 연설을 할 때 갑자기 본인도 주체하지 못하는 떨림이 오더라 이런 이야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 영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그래서 아 이건 틀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네. 훅 뭐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아 이때구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광고가 막 방언처럼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뭐... 간호의 차 한 잔. 아, 그때 네, 정말 너무 떨렸어요. 제가 옆에서 네. 보는데 와 이건 네. 기적과 같은 광고다. 오늘 또 뭔가요? 네.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깔고 있는지.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박경희 선생님을 굉장히 또 존경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늘 보면 자연식을 만드셨던 네. 것 같아요. 아, 직접 재배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후배 문인들이 찾아오면 본인이 직접 캔 상추, 딴 상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음식을 뭐 고추 같은 것도 예, 직접 예, 하시고 예. 이게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하신 건데 그 안에는 아마도 유기농 효소가 많이 들어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자연 유기농 효소와 함께 여러분도 한번 건강한 맛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요즘 이제 가끔 그냥 채소 같은 것들을 한번 심어 먹을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찍고 쌈장 이런 것도 안 찍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 채소만의 맛 그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네, 비슷하게 이제 단 하나의 자연은 정말 그 자연에서 기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기농 효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유럽 비건 기준을 또 통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아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는 단 하나의 자연, 단자연 유기농 효소를 드셔보시면 박경희 선생님의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장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 우리 장을 건강하게. 아유, 감명 깊습니다. 네. 떨리시나요, 몸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장부터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의 몸 건강 그리고 뇌 건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단자연 유기농 효소를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토지란 제목 가지고 네. 여러 사람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하는데 땅도 있고. 돼지도 있는데 돼지. 왜 하필이면 토지냐 이거. 토지가 더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토지라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토지.
대지, 토지, 토지 땅, 땅. 흙. 아, 흙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네, 흙은 다르죠. 흙은 죄송해요. 자연 그 자체. 흙 냄새 난다 이런 거. 땅하고 토지랑 대지에서 대지는 약간 인간의 손이 좀 덜 닿은 느낌이랄까요? 돼지가. 인간이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일구거나 이럴 목적의 땅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토지는 뭔가 인간이 농업 활동 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구어야 되는 그런 목적의 땅? 땅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 포함한 네. 느낌 정도? 그렇게 이제 감은 좀 옵니다. 맞아요? 네, 뭐 아니 뭐 그렇게 보시면 그냥 느낌 있죠. 느낌이 어떠냐는 네. 거죠. 대지할 네. 때 토지라고 할 때. 요즘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거 이제 워낙 많이 쓰이니까. 그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토지. 네, 토지 대장이니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더 거래 대상처럼 더 맞습니다. 느껴지는 건 좀 네. 있긴 한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박경 선생님 바로 땅을 알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흙 냄새 나고 네. 사람의 냄새가 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네. 대지를 알려니까 이건 너무 광활하고 모든 전체적인 걸 말하니까 내가 딱 말하고 싶은 게 좀 분산되는 느낌이 들고. 펄벅의 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중국 사람들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라고 할 때 지금 말씀대로 토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문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 문서라든지 네. 지금 말씀드린 토지 대장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아. 이 경제적인 게 땅을 누가 갖고 있느냐 토지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 갖고 결국 계급이 나눠지고 그죠? 그게 아. 결국 착취가 나눠지고 의도가 있으신 거군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경제적인 개념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역사와 사람이 만드는 역사와 문명은 결국 바로 이 땅을 둘러싼 소유의 투쟁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들. 그래서 이 토지를 자기가 썼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썼다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네네네. 박경희 선생이 토지라는 이름을 쓴 이유도 네, 네.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박경희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도 그 지리산이 나를 이렇게 글을 쓰겠다지만 그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다 보면 보통 작가들이 도표를 만들잖아요. 뭐 이런 작업도 같이 만들어갖고 아. 그죠 시간. 공간 인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인물이 그렇게 몇백 명 되다 보면 막 뒤죽박죽 되는데, 근데 본인이 재밌는 이야기가 메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물에 대한 이 인물은 뭐다. 왜냐하면 딱 메모를 하는 순간 그 인물이 고정돼 버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담아내려고 하는 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저장을 해가 파일을 해버리면 그냥 다시 돌아오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할까 말까 하다 보면 우리 한글 문서 작업할 때 커서가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한 상태로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 보면 의미가 자꾸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일부러 더 메모나 도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실수할 만도 한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딱 적어놓잖아요. 적어놓는 순간 아 이제 이거 잊어버려도 좋아라는 오히려 그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내가 적을 수 없다 생각하면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이러면 기억하거든요. 사람이란 건 기억해야 된다 생각하면 반드시 이게 머리에서 딱 기억해놨다가 반드시 위급한 순간에 반드시 인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 사람은 뭐 역할 혹은 뭐 누구와의 무슨 관계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안에 딱 갇히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적어놓은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메모. 자, 다음 얘기 들어봐요. 네.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기억할 때는 그 소설 안에서 뛰어다니는 느낌. 아, 살아 숨쉬는 느낌. 네. 죽은 캐릭터가 아니고 살아있는 캐릭터. 아, 살아있는 캐릭터. 네. 아, 팔딱팔딱. 네, 네네. 그런 느낌으로.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토지의 시대적 배경. 1891년 한가이잖아요. 네. 1897년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대한제국 이제 네. 성립하고 그렇지만 그 호월뿐인 대한제국이었고 그 전에 을미사변 아간파천으로 완전히 나라의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죠. 친일파는 본격적으로 득세하기 시작하고 어수선한 시절 이런 시절이었고 그 시절이었는데 이제 뭐 왜 그러면 그 시절로 시작했냐니까 작가가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거를 근데 결국 토지를 쓰게 된 것도 오늘의 우리를 알고 싶어서 토지를 쓰는 거다 이거죠. 소설이라는 건 현재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백제 고구려까지 이걸 거슬러 올라가기는 너무 자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작가는 형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근데 결국 그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거는 자기 본인이 26년생이니까 1935년부터 이런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정확히 알겠다. 근데 그 이전에 그래도 어머니에게 들었고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딱 그 시점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작업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설정을 했대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설정은 농사 짓는 마을이 있고 지주가 있고 농민들이 있는데 소작하는 자기 농민들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사람들의 소망은 딱 세 가지다 이거죠. 농민들은 흉년이 안 들면 좋겠고 전염병, 콜레라, 고열자가 아니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소작을 도지를
주는 채찬판댁이죠. 여기서 채찬판댁에 안 밑비면 좋겠다. 밑보이면 날라버리잖아요. 일자리가 끊어지니까. 그 세 가지만 다 이게 되면 정말 뭐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되게 소박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 나오지만 이 토지에 인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생애라고 부를 김치수 선생의 말인데 생애 있지 않습니까? 한 인물이 우리 생애란 말 쓰잖아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생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서희랄까 최서희 정도 몇 명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인물은 뭐냐? 나머지 인물을 우리가 생애라고 부르려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물은 시련의 연속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오늘의 고통이 오면 또 내일에 다른 고통이 오고 계속 시련이 연속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생애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아주 역설적 의미에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생애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것들이 반복되고. 생존 정도. 네. 그럼 뭐 지금하고 뭐 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삶을 모험을 해보고 그래서 올라도 가보고 내려도 가보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로 최소야 같은 정말 대지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대지주가 아니고서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시련의 연속. 바닥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배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창궐한 농촌을 배경하려면 콜레라가 1902년인가 그때 역사적으로 한번 돌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같이 다 엮은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작가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외할아버지가 그 호열자에 걸려셨다가 살아났다 이거죠. 네. 예전에 그 어떻게 살았냐니까 술을 마시고 살아났다는 거죠. 음? 술을 드시고.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왜냐 콜레라가 되다 보면 결국 이게 설사 잡고 하니까 탈수증으로 죽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수분을 보충을 해서 살아났다. 아 그게 이 소설에 나타나요. 소설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용이 월선이하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네. 그 아주 조선의 농민의 대표 용이가 콜레라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도 모르게 강가에 가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고기를 처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마셔가고 살아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희도 이제 그 고통을 겪게 되는데 길상이가 술독에서 술을 떠와가지고 먹이가지고 결국 살리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체험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배경으로 하기 위해서 1897년 한가위를 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역사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토지는 역사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소설하면 우리가 역사적 인물 진짜 인물이 나오고 역사 사건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쟁과 평화 네네. 하면 뭐 나폴레옹의 러시아 뭐 침공 이걸 가지고 톨스토이가 쓴 거고 이런 식인데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의 어떤 배경으로 나오는 거고 뭐 역사의 인물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의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거론되는데 실제 소설의 인물하고 우리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 여기서 접합되는 지점은 딱 한 명 나오거든요. 누구죠? 강우규 의사라고 그 나이 65세에 이제 일본의 사이토 총독이 부임해 올 때 폭탄을 던졌는데 사이토 총독은 암살을 못했지만 다른 이제 좀 고관 대작들은 중상 입히고 잡혀가지고 사형당했는데 그분이 65세에 던졌어요. 야. 근데 그분이 이제 용정에서 독립운동할 때 한의사 일을 해가지고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제 질환을 고쳐주는 걸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명이 딱 실존으로 나오고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역사 소설하고는 다른 거죠. 역사 인물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소설에 나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전국 어디인가 다 살고 계시고 네네. 있을 법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네네. 하지만 네네. 제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네네. 사람과 매치되는 건 딱 강우구에서. 거죠? 물론 뭐 여기서 그 당시 실존 인물들은 나오죠. 뭐 이강수 비판도 나오고 그건 다 나오는데 소설의 인물하고 실제 역사 인물하고 교류하는 건 딱 한 번 나오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박경희 작가는 그러니까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작품을 한의 문제로 접근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시간적 변천이 아니라 한이라는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한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결국 소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어보고 그죠. 애를 굶겨가지고 애가 죽게 되고 네.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병이 들었는데 약을 못 쓰고 죽겠다. 이게 한이잖아요. 네. 제일 큰 한은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것에 나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한 덩어리다 이거죠. 인간의 삶은.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한이라는 거죠. 참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아주 좀 깊이 있는 인식들이 막 그냥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두만내로 나오죠. 두만내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적막강산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적막강산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적막강산이다. 우리가 인간은 고독한 존재보다 딱 와닿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적막강산인기라 딱 한마디 하거든요. 확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모든 죽음은 한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 역사를 그리고 난 사상을 그린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그렸다 이 소설에서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면서 네. 네.
뭐 지필의 배경이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지필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통이라는 것들 이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되고 투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사위가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것을 구명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거죠.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고통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 고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를 모르는 인생은 돼지와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 하죠. 단순히 고통을 해서 뭐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든지 사람을 또 고통을 하니까 내가 좀 더 다른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면역력을 가져 이거보다 이분은 고통은 결국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소설에 보면 이제 조병수라고 네. 이제 조중구 아주 악독한 최서희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조병구의 이제 그 척추장애 아들 그 조병수를 통해 가지고 그게 나오죠. 이 작가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은 성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에게 그런 인터뷰가 81년에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가난이나 정치적 압박이나 고독이나 혼자 사셨잖아요. 그래서 질병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막 죽음과 대결해 보니까 고통이 오라 내가 상대해 주마 오히려 이런 막 끝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큰 이제 고통과 대면해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살아있다는 욕망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되더라 이거죠. 정말 내 삶의 근본을 흔드는 딱 고통을 대면하게 되니까 아우 난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것들에 그렇게 안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죽음과 대결하지 않는 사람의 글은 있잖아요. 문인들의 글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욕망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사가 끼게 된다 이거죠. 사가 끼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글에서는 항상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좋은 글은 죽음의 냄새가 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의 밑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에 집착하고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유 이거 아무래도 사가 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작가라는 것은 전편적 진실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 진실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오디세이아 한번 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네. 부하 6명을 그 스킬라에게 이제 제물로 바치고 사람들이 그 위기에 탈출하고 나서 섬에 도착했죠. 그래서 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막 먹어야죠. 자,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갑자기 죽은 동료가 생각나는 거죠. 아이고 저놈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울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 배는 이제 채워졌고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잠이 오는 거죠. 그 잠을 잤다. 이게 전면적 진실을 본 거죠. 삶의 진실은 동료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울었다 이런 건 일면적 진실이죠. 그것도 진실이죠. 근데 삶을 작가가 소설가라는 것은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돼. 친구가 죽은 것도 슬프고 그렇지만 내 배가 고프고 또 지금 당장 배가 고파야 돼. 또 아무리 슬프고 이제 배도 채워주고 슬프지만 또 자면 자야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 상갓집 가면 다 자잖아요. 상주들도 그렇게 슬프도 또 자다 보면 밥도 잘 먹고 빨간 육개장 잘 먹고 또 엉엉 울다가 또 갑자기 잠도 잘 자요. 어느 순간 보면 잠을 다랑다랑 자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제 그 살아있는 것에 집착하면 너무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너무 좋게 보이려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 놓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분은 죽음을 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네. 결국 어떻든 사람은 죽게 된다 이거죠. 그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 그럴 때 이 가을인데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 질서에 어떻게 도전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참 대단한 사상가 같아요. 네. 네. 그렇죠. 프로님. 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아 그럼요. 코가 나와요? 아니 약간 좀 그 뭐랄까 먼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현재 약간 뭔가 있는 것 코가 간질간질. 코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 장애시장 가면. 네. 분명히 상준 잘 잤는데 네. 항상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잠 한 숨도 못 자시고 아, 이렇게 얼굴 맨날 너무 쾌행하시고 네, 너무 잘 잤거든 걔는 지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뭐 이 네. 소설의 네. 역사와 만나는 네. 캐릭터가 이제 하나라고 하셨는데 네. 찾아볼 하나도 있긴 하네요. 네. 그 손뭉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부에 나온 부분인데 일부 1권에 손뭉치 같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는 하늘은 더없이 평화스럽다. 들판에 오는 농부들의 모습에서도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뗏목, 개천가에는 어미소를 따라다니는 송아지, 모든 것은 다 평화스럽다. 여기 나오는 송아지, 어미소,
뭐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방금 소선당 광고를 한다. 그럼 당신은 천재입니다. 소선당 한우. 네.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자란 우리의 건강한 서로. 여러분 또 만나 뵙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소선당 한우. 투 플러스라는 최고의 육질 등급을 갖고 있는 소선당 한우. 네. 이제는 또 우리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추석이 되면 가장 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 뭐 한우 선물 세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소선당 한우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빨리빨리 아마 주문하지 않으시면 날짜에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 소선당 한우를 노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빨리 지금 소선당 한우 접속하셔서 네. 미리미리 날짜 지정해서 빨리 해야겠네요. 주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야기는 좀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일부에 우리가 네. 한가위도 다가왔으니까 이 한가위에 대해서 이 박경리 작가가 보통 우리 한가위 하면 아 풍요로운 계절이고 놀고 좋잖아요. 네. 근데 그 대목을 또 어떻게? 다르게 완전히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요걸 한번 네. 우리 좀 읽어드릴까요? 한번 읽어주시면 네. 혹시 뭐 읽어드리는 건 우리 지선 씨가 네. 최고 아닌가 싶어서요. 네. 바로 여기 8월 한가위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월 한가위는 투명하고 삽삽한 한산 새못이 같은 뒤에는 아닐런지 태고적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달에 연유된 축제가 과연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는지 서늘한 달이 산마루에 걸리면 자잔한 나뭇가지들이 얼기설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소복단장한 청상의 과부는 밤길을 홀로 가는데 8월 한가위는 한산 새모시 같은 처량한 삶의 막바지 체념을 묵시하는 축제나 아닐는지 우주 만물 그 중에서도 가난한 영혼들에게는 가들의 대지에는 열매를 맺어놓고 쓰러진 잔해가 굴러있다. 여기저기 얼마든지 굴러있다. 쓸쓸하고 안쓰럽고 엄숙한 잔해 위를 검시하듯 맴돌던 찬바람은 어느 서슬엔가 사람들 마음에 부딪혀와서 서러운 추억의 현을 건드려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하고 마는 이별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흉년에 초근 목피를 감당 못하고 죽어간 늙은 부모를 돌림병에 약 한 첨을 써보지 못하고 죽인 자식을 거적에 말아서 묻은 동산을 밀란 때 관가에 끌려가서 원통하게 맞아 죽은 남편을 지금은 흙 속에서 잠이 들어버린 그 숱한 이웃들을 바람은 서러운 추억의 현을 가만가만 흔들어준다. 참 이 한가위를 완전히 다르게 너무 쓸쓸하고 예. 너무 이렇게 뭔가 바람이 너무 예. 건조하고 서슬한 그런 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에 아까 말씀드린 대목인데요. 바로 그 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쓸쓸하니까 익어가는 들판의 곡식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들판의 곡식을 보면서 또 못을 박는 거예요. 가슴에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다간 사람들 때문에 이만하면 묵을 건데 이런 생각합니다. 푸른 들판에 저 먹을 곡식들을 네네. 보면서 그렇죠. 못 먹고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는구나. 네. 참 이게 한산 새못이 아 이게 참 못이 있잖아요 한산 네네. 그 못이가 하얗잖아요 진짜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느낌 있잖아요 하얗다는 색깔은 근본적으로 또 희다라는 것들이 가지다 주는 게 우리가 백색의 순결 뭐 태양 숭배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또 죽음의 색깔이 그렇죠. 싱그하고 관련되거든요 하얀 눈 거죠 이런 것들 흰 눈 이런 것들 죽음의 이미지인데. 모비딕, 시다라는 것들, 거대하다는. 아, 이거 결부돼가지고 그 한산 세모시의 그 촉감들, 삽상은. 아, 참, 이게 8월 한가위를 이렇게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작가의 묘사라는 건 참 대단하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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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람은 서러운 추억의 현을 가만가만 흔들어준다. 아, 이 서러운 추억의 현을 그 약간 차가운 네. 바람이 네. 자꾸 이렇게 사람들 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네. 기억을 나게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8월 한가위 가장 풍요로운 계절에 죽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죽음을 우리가 회피하고 자꾸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거다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직시할 때만이 하루하루를 더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갔다가 이제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라고 이탈리아 화학자겸 작가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사람들이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네. 사람이 살아남을 거기서 살아남고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물체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다가 살아남게 됐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UTN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투신해가 죽어버리고 자살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는 인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밥을 잘 먹고 집에 돌아오다가 갑자기 뛰어내려 죽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인간인가. 그 프리모 레비 같은 사람도 결국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아, 투신으로. 그렇게 그걸 했던 사람조차도. 네네. 그만큼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었겠죠. 그러니까 박경희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정면을 직시한 사람만이 그 삶을 우리가 깨끗하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그냥 어차피 썩어질 몸 재밌게 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하는 게 인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일부의 한 거에 대한 저 묘사가 결국 어떻게 보면 책 전체 5부 20권까지를 결국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 네. 연민이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아.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이 네. 지금 묘사에 깔려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이 어쩌면 네. 이 토지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하 장편소설에 네. 네.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네. 그런 내용일 수 저는 있겠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 죽어가는 것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토지를 결국은 저 사람들을 끌고 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 할까, 죽은 조상에 대한 이제 부채 의식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불쌍하게 죽은 조상들에 대한. 아 그러네요. 자, 우리 이제 네. 토지라는 책을 네. 아, 오늘 이제 문을 좀 열었습니다. 네네. 과연 뭐 얼마나 이 네. 토지 콘텐츠 1부 끝난 거 아니죠? 1부는 끝났죠? 네. 어, 끝났어요? 네. 한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 그렇구나. 네. 오늘 한 시간 혹은 두 시간으로 토지를 끝내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선 씨가. 네 알겠습니다. 그럴 만한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쉽게. 일단 우리가 부담 없이 네. 너무 큰 부담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지 말자고요. 네네. 네. 편하게 예, 들으실 만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그럼 저희가 마무리하고 네. 2부에서 토지 이야기 그리고 박경희 선생 박경희 작가님에 대한 네. 이야기 조금 더 네.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하면서 뭐 어울린 노래 하나 좀 추천해볼까요? 저는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네, 이 음악을 이제 신청을 한 이유는 토지 이 책 지금 한다고 하면서 옛날에 네. 지금 이런 읽어드렸던 부분 이런 거 들으면서 옛날 초기 책장을 넘겼구나.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쓰러져간 수많은 캐릭터들 네.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미리에스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우리 정 프로님의 흐르는 콧물을 위한 작은 휴지 없을까요? 네. 아니요 좀 휴지 좀 주세요. 자 혹시 어떤 노래? 뭐 그래도 토지의 기본은 흙이니까 네. 흙에 살리라 흙에 흙에 살리라 나느냐 흙에 살리라 그 네. 노래죠? 홍민신가? 네. 네. 아 그래도 콩밤매는 안학내야가 안 나온 게 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콩밤 자 그러면 아는구나. 네네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박경리의 토지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